50km 갔는데 불법 유턴차 좀 세게 박힌 확 가던데 박으면서 속도가 붙어요. 그때는 계속 속도가 붙어요. 처음부터 붙어서요. 진짜 먼 길을 갔다. 첫째는 뭐 무섭고 사람 친가 죽일까 그게 최고 무서웠어요. 사람 나올까 봐. 앞에 보고 계속 한 차나 자꾸 달리지. 무서워가지고. 그렇게 밟고 갔는데 계속 속도가 붙어가지고. 그 시동도 끄거든. 꺼도 말 안 듣고. 사이드 된 것도 또 말 안 듣고. 계속 2차선으로 이제 차마 피해가. 그래, 이제 그거 가니까 이제 피할 데 없으니까 시로 대기 중에 차로 막았지. 아니, 근데, 와, 내가 저 운전한다고 생각하면 나는 반응 못할 것 같은데? 저건 저분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간 것 같아. 맞아. 우린 못 갔어, 저렇게. 전복될 때는 난 또 정신이 잊어버렸지. 아무것도 모르지. 전부 이야기 듣고 알았는데 전복되면서 포장마차 덮치고 가로수 받고 차가 섰답니다. 포장마차 손님도 다치고 길 가는 손님도 파편에 맞아가지고 다치고. 저거는 없어져야 돼요, 저렇게. 법인 택시 12년, 개인 택시 25년 했습니다. 부르키 하고 악세하다고 헷갈리는 거 아니고 운전 하루 이틀 했는 것도 아니고 그때까지 해왔으면 부르키는 잡으면 하는데 악세하다는 무조건 잡으면 무조건 내려가게 돼가 있습니다. 앞으로 왕 가게 돼가 있습니다. 대부분 알죠. 악세하다 밟았는가 부르키 잡았는가 대부분 알죠. 37년 운전하신 분이 운전 미숙이라는 건 좀 말이 안 되지. 근데 너무 확실하죠. 충격 때문에 좀 이상이 생긴 건 확실하죠. 진짜 무슨 그래. 불법 유턴 차도 진짜 열받는다. 저 차가 다 책임져야 될 것 같은데. 와, 이거 1분도 안 되네. 말도 안 돼. 차 급발진 이유는 커피도 오로 맞습니까? 갔다 아니고 그럼 100% 저는 뭐 제 입장에서 확신합니다. 예. 차량 그 기사 바로 한번 보려고 확인을 하려고 했죠. 아, 바로 확인해 보자. 이분이 증인이야. 네, 이분 입장이 되게 중요하대요. 사실 저희들이 언론 매체를 통해서 뭐 본 급발진 여러 가지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? 뭐 물론 내가 0.1초 후에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한번 확인하고 싶었죠. 예. 그 다음에 그 1분 동안에 기사분도 차를 멈추기 위한 노력을 계속 저와 같이 했었습니다. 계속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제가 요구한 어떤 시동도 끄고 그렇게 뭐 브레이크를 밟았다고도 본인 직접 얘기를 하셨고요. 그런 상황을 그럼 제가 객관적으로 봐서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목격자 봤을 때 이 상황 100%가 급발진이 맞는 겁니다. 오늘 남들도 신경외과 치료받았는데 스트레스가 어저녁에도 한 네 번 깼어요. 그 꿈도 꾸고 저것만 생각하면 막 불안하고 아 운전은 이제 그만두려고 해. 이래가지고 운전 못합니다. 고생하신 생활. 저는 오히려 저 지금 개인 택시 공제조합 측에 제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. 단지 저는 제가 목격했는 팩트만 얘기하는 거고요. 이거는 저 진실이 밝혀져야 되는 게요. 이게 저 급발진이 맞다면 이거는 운전과 관계없이 그냥 횡단보도를 가다가도 이렇게 사고를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런 사상자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번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. 예. 세차 때 보면은 메타기도 달아야 되고 다 달아야 되는데 페달 그거는 내가 이제 거기서 한 5만 원 하면 달 건데 18만 원 해가지고 너무 비싸가 못 달겠다. 내인데 이럴 줄 후기야 알면 내가 달았지요.
근데 운전 미숙으로 그렇게 몰아가는 건 좀 말이 안 돼. 말이 안 돼. 아예 말이 안 돼. 급발진이라고밖에 안 보여요, 정말. 아까 시동 꺼도 안 돼, 안 돼. 그건 네, 보이죠? 네, 네. 예. 그러면 승객이 조수석 요거 저 헤드레스트를 붙잡고 막 그래서 그 브레이크 브레이크 시동 꺼버있어 막 그러잖아요. 그러면서 브레이크 밟아야 되는데 진짜 브레이크 밟는지 안 밟는지 보셨다 그러잖아요. 네. 저희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. 그 뒷좌석에서 몸을 이렇게 세우면은 보일까? 발이 브레이크를 밟는지 가속 페달 밟는지 보이는지 실험 영상 보시죠. 오히려 더 잘 보이죠? 보인다. 잘했네. 밤에도. 브레이크, 보이네. 엑셀, 반발음, 브레이크, 엑셀, 발, 페달, 무릎 위치 다 보여요. 무릎 위치까지 보여. 어두우면 또 보니까 그것도 봐야 돼. 네, 한번 이제 당겨 보실 거예요 앞으로. 지금은요? 브레이크. 지금은요? 안 밟고 있음. 엑셀. 100% 보인다고는 제가 확신할 수 없는데 그 실루엣 정도는 보여요. 실루엣이 보이고. 무릎의 각도에 따라서 추측은 할 수 있겠다. 이렇게 밝아서 보일 것 같아, 어느 정도. 승객분의 진술에 객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실험을 해본 거예요. 지금 저 승객의 진술, 저거를 믿어주느냐 안 믿어주느냐. 법원에서는 승객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다른 자료 없고 그리고 승객이 잘못 봤을 수도 있다, 뭐 이렇게 나오면은.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게 입증할 만한 그게 증거가 없으니까.